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의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하늘나라의 복음과 하느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또한 그 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다 항상 같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심에 어둠이 그를 밝힌 것 맞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예수님의 일생의 그 전쟁은 종교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하면? 근데 항상 같이 예수와 이래 별로 할 직에, 변론을 할지게, 별론을 할지게 그들은 자기 최고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대항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서 그들을 쌌다 어, 결박시켰고 그들은 본전도못 찾았습니다. 바로 이날에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상위에서 자기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애국주의자예요. 그들은 어, 그 뭐든가 보수적이에요. 어 그래서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거든. 그때 그 당시의 배경은 그래서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아요. 세를 어, 바쳐야 된다고 주장했고, 어, 또한 세를 바친 것을 어, 또이 갖다 로마 그 나라에다 내고 이런 데서 앞잡이로 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 합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동으로 어, 합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어, 모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서로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어, 그 해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음, 예수님의 이그 말씀에 울무을 걸리게 하, 하려고. 그래서 자기네는 요번에는 예수님 꼼짝없이 붙잡혔다. 그 너무너무 신이 나서 어, 자기네는 확신을 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16절에 음그 뭐든가 예수님한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압니다.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끌이느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 우리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음, 물었어요. 예, 그랬을 적에 이게 예, 답은 오직 두 가지예요. 어,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어, 친 로마주의가 돼요. 그럼 로마 편에 서니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따르고 또 미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지요. 그거 그러니까 친 로마주의가 되니까나. 어 바치는 것이 좋다 할 수도 없고요. 바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면 헤롯 당원들은 이잖아 어, 바치지 로마의 세를 바치지 않는다는 이것을 티끌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 이래도 저래도 하여튼 답은 한 가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도 예수님이 이번에는 붙잡힐 수밖에 없다. 너무 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뼛속까지도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아기 16절에는 예수님을 막하기게 높였어요. 선생님이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어, 그 뭐든가, 누구도 끌어 끼지 않게끔 이렇게 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한껏 높였지만은, 어,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예수님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올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음, 그 악함을 아시고 말했어요 어, 그 너희가 세금 낼돈 세금 낼돈 대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나리온 그때는 로마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형상이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물어봤을 적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을지게 그들은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이 성경에는 그들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파시하고 어 미혹하는 모든 영들을 다 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 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이렇게 구별하라고. 정말 이거는 귀한, 그들이 듣고 너무 놀라게 여겨서, 그러니까 여기는 듣고 놀라게 여겨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성경 읽기를찍에는이 말씀을 듣고 기 귀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치명도 후이다. 너무나도 기 귀여겼어요. 어, 인간의 지혜로는 답할 수 없는 이런 지혜를 예수님께서, 어, 말씀했을 지게 이들은, 어,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은 다이 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떠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어,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어, 그들이 예수께 와서 또, 또 묻습니다. 그니까는 러 이제 어, 바리세인과 헤롯당원들이 갔으니까나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현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그뭐든 하나님께서 그음그 그 예수님께서 그물을 걸었다 하는 그것도 다 부인해요. 갈대밭을 걸었다 그들은 갈대밭을 걸은 것을 물로 걸었다고 그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패망시켰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또 와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고, 이 이스라엘 풍속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쭉 얘기하면 한 집에 그, 만매느리가 들어갔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러면 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이것도 얼마나 악합니까? 세, 세 사람만 비유해도 되는데, 일곱 명까지 다 비유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 어, 천국 가서는 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랬을 지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가 성경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같이 하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음, 이제 죽음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살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축복이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지옥은 헬라어로 게엔나, 게엔나라고 하는데 어느 한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불못은 영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실제 불못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그들이 그그 그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 마귀 사탄을 추종하며 그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맹그런 불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평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는 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할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며 믿음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진보인 모습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너희에게는 이미 다 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 벌써 음, 헤롯당원들, 바리새인들, 어, 그 다음에는 또그 사두개인들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한 어, 분야가 있는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 근간에 이 율법사는 성경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잘 아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율법사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도 통달하고 잘 아는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어, 이렇게 그것으로 회답해 주셨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광무호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율법사도, 어그 어떤 거 물어볼 지에는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는 음, 그것도 있고 알면서 우정 시험하기 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어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어, 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룰려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를 노력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것이 율법이 그근간을 가입된 것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은 있잖아요. 근간하 어, 저는 항상 이런 예를 듭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여기에서 가장 큰 십자가로서 순종 못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를 또한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라는데, 그니이 말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다른 것은 그래도 다 합격되는 점수를 맞을 수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10점도 못 맞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 편식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순정하기로, 순종하기로 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 내가 그 뭐다, 종교인. 종교인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힘으로 이룰라 하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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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조금 조금씩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임하고 내가 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수 없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은요, 음, 우리는 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안에는 다 죄예요. 자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어, 근데 있잖아요. 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해요.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데, 은혜가 뭔가 하면,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제가 항상 같이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의의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어, 그까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 또그 어, 뭐든가 어, 어, 화를 내지도 않고 완벽하게는 못 이루어요.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낳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은 외적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어이삭의 이삭이 이삭이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삭을 날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마엘을 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삭을 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볼 적에, 아브라함은, 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 그 종의 몸을 통하여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 명의 이스마엘을 낳아도 그 기업을 잃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이삭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될 때까지 이 이스마엘에게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마엘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아무리 많이 놔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적으로 어, 충만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외적인 것 젖 먹는 상태의 이 모든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외적인 거, 어 외적인 성령 충만, 어 성령 내적인 생명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충만과 내적인 어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충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육신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어그 자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할 적에는 육신의 힘으로 할수 있었잖아요. 75세 때. 어? 그래서 99세 때까지 그는 정말 이스마엘의 도취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상 낳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인물을 대조하여서 우리와 거울로 비교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나 이삭은 자기 힘으로 할수 없어요. 백세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사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삭을 우리는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천천히 이스마엘을 낳도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으로는 거기에 도취하고 거기에 만족하면 뿌싱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며 내적인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라는 누군가? 어? 나의 사랑는 누군가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죄하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판단 정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직까지도 미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지만은 그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도 이스마일을 낳고 나도 이스마일을 낳아요 또 회개하고 또 뒹굴고 회개하고 또 뒹굴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판단해도 똑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내가 미워하는 시어머니, 혹시 내가 미워하는 며느리가 나의 사라가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낳는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백기를 낳아도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돼서 그 사람도 이삭을 낳게 해 주는 것. 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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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삭을 낳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불이 우리 마음에서 붙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해 을요 먼저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못한자는 이삭을 결단코 낳지 못합니다. 먼저는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계속 임하고, 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하는 말씀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갈망하고, 어, 뭐, 기도하고 할지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마침내는 남편에게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적인 이삭을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두 번째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남편을 요구하고 율법으로 애들을 요구하고 율법으로 요구하면 상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야,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향해 죽는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우리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 모든 사람한테도 예,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적 생명을 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생산한 후에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응? 그런데그이스마엘은 그의 종이 되는 하가를 통해서 났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생산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나의 주변에서.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허다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속 이런 마귀의 이, 이 습성에 이제 젖어서 이것을 이제는 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 몸과 같이 같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나 봐요. 어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게 명령.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나 여기에서 제가 그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 밥 먹이고 뭐물 떠주고 옷 사주고 이런 사랑보다도 그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어, 예수의 생명을 주고 진리를 어, 깨닫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건축되고 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기 지체니까나 한 몸으로 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어, 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렇 모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진심으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잉태하며 이삭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하나의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이 생명 받은 자를 통하여서 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하나의 이삭을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삭을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초림에 오실 적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에,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어, 네가 성령으로 임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으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럴지게 그 다음에는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예수님 제 1차로 오실 때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 2차로 또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기록한 목적은, 저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천천만만의 마리아를, 그 순종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어, 그래 예, 어떻게 잉태됐는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 할것 같으면 우리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어 예수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예수를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 준비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옛날에 지난날에는 아브라함은 하나의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이삭이 아니고 더 많은 이삭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생명과 생명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며 어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의 모든 활동과 교회의 모든 일체와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교회의 유익을 줘야 되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며 초대교회 교회는 있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두 두 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우리가 서울에 있을 적에 보면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프로그램의 구호가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과 그들은 있잖아. 조그만 죄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정말 미워가는 영들이 너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 예?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부싱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당들의 유혹,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이런 미혹, 그럼 마지막 시대, 그런 일이 없습니까? 계속 더욱더 창황의 진공, 더욱더 뭐라나 창황, 그 마지막 그 짐승이 죽을 적에 최후 발악한다는 거, 마교는요, 더 있잖아. 살벌하게, 살벌하게, 에, 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말씀으로 초대교회. 에 있었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가 어,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야 되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이삭을 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사람이 이삭을 낳는 날지게 바로 내가 낳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과 인내로서. 인내의 도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내의 도기 때문에, 사람과 인내로서, 어, 이 삭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삭은 사라를 통하여 낳았습니다. 내적인 생명, 어, 그러니까나 우리가 정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어,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 그 열매를 맺으려 할것 같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과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사탄과 마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어그 모든 무적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갈과 아저 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갈과 이, 이, 이 아브라함이 같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 인간의 혼의 생각으로 어 그래서 아들은 나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혼의 사랑으로 같이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사라가 이삭을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는 이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였지만은 어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서 이는 아무것도 할수 수, 할 없을지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때는 있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이 함께의 연합이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을지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삭이 그들을 순종을 통하여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음, 우리도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통과해서, 어, 그 뭐, 통과한 자만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주님이 오실지에는 주님이 오실지게는 순교의 수도 차이됩니다. 계시록 6장에. 그리고 신부의 수도 차이됩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부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어, 그리고 이기는 자의 수도 차이됩니다. 이기는 자의 수는 계시록 14장에 이기는 자가 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다. 구원하심이, 예,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이겨가지고, 어, 먼저 보좌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먼저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지상재림으로 오십니다. 그때 지상 재림으로 올 적에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나팔과 그그그 어, 그, 그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그때 그때는 있잖아요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은 계시록에 다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그것은 지상 재림 때. 있어, 이, 있는 일이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 손님 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손님된 자격들 어떤 사람들이 손님으로 어, 그, 어, 어린 그어어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 24로 계속 이제 목사님을 허락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어떻게 해야만이 신부의 자격이 될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수에, 어, 순교의 수, 어, 그 다음에는 또, 어, 신부의 수, 어, 이기는 자의 수, 어,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영역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몸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과 같은 동룡 동 동신 동일한 영역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생명과 하나님의 통일한 그그 어, 어, 성품, 거기에 그래야 합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는 하나되어 생명수를 열국에 공급한다고 계시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나 신부들이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에 그 영역과 마지막에 그 영성은 정말 그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음, 그렇게 우리가 어, 아직까지는 거기에 너무나도 멀리 멀리 미달하, 어, 뭐, 미달 미달 할차 허연 허연 나 멀고 멀었어요. 그렇지만은 어, 하나님은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저에게도. 어생 생명의 빛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음, 유창하지 못하는 한국말이지만은 이제 또 함께 이기 있는 것을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둘째는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겠는가? 우리 네오, 이웃이, 우리는 내 이웃이, 우리 너무나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막 어, 미깡스러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정죄했던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더 어,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든 방면에 잘했다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보다도더 못합니다. 저번 어버이수일날에 음, 우리 목사님이 금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 그 부목사 사위 되는 부목사님께서 함께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함께 식사할 할 시간이 아주 적은 걸로 우리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계속 4층에 살잖아요. 그 어버이수일라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함께 외식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아무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금식을 하다 나니까 나 거기에 못 가셨어요. 예. 그럴지게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음, 이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교육자 회의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계획에도 없었는데, 우리가 함께 목사님이 둘씩 둘씩 안고, 어,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축복하라 하고,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장벽이, 이렇게 큰 장벽이 무너지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비록 완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의 신앙생활은 바로 나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빨리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예, 나도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 어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 내에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어,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동안까지는 끝까지 정말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어, 그 나라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소하기로 어, 계획됐는데 열매 맺는 너희에게는 빼 너희에게는 빼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어,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